Everybody was. 아. 자, 도장 깨기 이제 1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8분 남았고요. 규칙은 1절만입니다. 1절 후에 바로 브릿지 가능합니다. 1절 후에 바로 브릿지라는 것은 만약에 마리아를 부른다고 치면은 우리 수 있을까 하고 나서 든든든 만약에 마리아 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1절하고 2절 생략하고 그 브릿지 부분. 예. 오케이. 아시겠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벌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겼을 때는 계란 옮기기를 2단계 클리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방송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졌을 때 별풍선을 1000개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 깨기 타겟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J 김민우님 계시고요. BJ 오사님 계시고요. 배승현TV님 계시고요. 형민님 계시고. 꿀보스 정진우님. 강적이죠. 김대봉님, 에이먼님, 시보님, 김태호님, 막판으로 감성유진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도장깨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깨기 12시입니다.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타겟 누굽니까, 랄프씨? BJ 김민우님입니다. 자, BJ 김민우님, 이분 난이도 별 하나입니다. 마! 마! 츠바라마! 들러붙어라! 인사 필요 없다! 게라스가 노래해라 마! 덤비라! 일단은 저기... 저희... 색독돼지 형님 너무 반갑고요. 색독돼지 형님 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제가 형님 너무 그 독은 빠졌어. 일단 이 형님이랑 이렇게 형님 컨텐츠 하시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긴장되네. 이거 어떻게 바로 노래를 해야 되나? 빠졌어. 일단 이 형님이랑 이렇게 형님 먼저 하시오. 알겠습니다, 형님. 목소리 보소. 제가 부르려고 하는 노래는 그 박효신의 로스트라는 노래인데 유튜브에 쳐보니까 우리 또 코트 형님이 로스트 부르신 거 있더라고요. 예, 혹시 이거 가능하시면은 미로존으로 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바로 노래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아, 미치겠다. 어느새 가로등 불이 내 몸을 감싸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어. 이렇게도 아픈 날 두고 어디에 역시 별 한 개 답구나. 어리석구나 약한 자요. 사랑했던 기억이 나를 떠나가. 어리석구나 약한 자요. 마이크를 넘기시오 약자요. 일단 형님들 제가 진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손발이 너무 떨리고 지금 머리까지 쥐가 나는데 아 일단 너무 안 좋은 노래 불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미쳐버리겠네. 일단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리석구나 약한 사여. 역시 별 한 개답구나. 그 따위 실력으로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라 했느냐? 색독돼지라 하였느냐? 나 약한 놈 같은 노래로 내 놈을 지디겨주마.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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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랑 완완 리버브 조금 그쵸. 차가운 바람이 불어 꿈에서 깨보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에이에
이렇게 또 아픈 날 두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내 맘을 네가 알겠니.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투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등록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그럼 투표 시작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갈게요.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는 끄자. 이건 끄자. 사실 뭐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 시간이 시간이 아까워. 자, 시간이 아깝고 저기 너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민우야. 참여 마감할게. 우리 그래, 우리 민우 씨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진짜 엄청 떨렸을 거야. 할 수 있어야지. 우리 저기 민우 씨 그 고생하셨고 오늘 방송 이제 잘 팬분들이랑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은 꼭 계란 옮기기 게임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스팀 게임에서 그 들어가 본 그 5,500원짜리 게임인가 있어요. 그거 아주 엿 같은 게임이니까 그 2라운드까지 야무지게 깨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방종하세요.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랄피야? 안 하면은 뭐 개바지 이거. 안 하면은 넌 뒤질 줄 알아. 현피각이야. 알았지? 꼭 2단계까지 깨고자. 알았지? 그리고 오늘의 패배를 양분 삼아 나중에 또 덤비도록 하시오.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꼬꼬까까. 자, 좋다. 첫승 아주 야물딱지게 먹었다. 자, 일라 우승, 일라 승, 일라 땄죠? 오케이. 야, 바로 자, 2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 누구죠? BJ 오산님입니다. 오산? 예, 오산. 난이도가? 별 3개입니다. 별 3개. 난이도 확 올라가겠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사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사실 뭐 메이플스토리 리본데지였어. 자, 그럼 바로 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BJ 오산이고요. 아따 아따매 아따매 떨려가지고 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바로 하면 되나요? 예예 오케이 오케이, 되나? 오케이 습겜 좋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댄비시오.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대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뒤집혀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네, 이정님의 빨래 불러봤습니다. 네, 마이크 넘길게요. 뿅! 어리석구나 강한 자여. 하지만 더 강자의 노래를 듣는다면 노래하겠습니다. 나 잊을 수 있어.
저기 여기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여유로워지셨네요. 예. 아, 또 우리 유민상 씨, 아, 오사님이랑 했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투표창 올리고 1분 동안 투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면은 우리 오사님한테 1000개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사님? 자, 그럼 바로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진행 30초 투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투표 시작. 아! 어? 뭐라고? 중간 짓기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고 바로 결과 발표라고 있다. 어차피 졌어 이 시볼 새끼야. 옆에서 자꾸 염장질하냐 이 개스. 꼬꼬까까. 자, 제가 졌습니다. 예, 제가 벌써 일한데 졌습니다. 아, 저기 오사님께 별풍선 깔끔하게 1000개 쏘고 또 우리 다음 3라운드를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승자 멘트 듣고 전 바로 런 할게요. 승자 멘트 가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코트님 또 이렇게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복귀 너무 축하드리고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음방 또 컨텐츠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릴 거 있는데 저 옛날에 그 어디냐 그 있잖아요. 보이스 리플로 참여하는 컨텐츠 거기서 우승했는데 그 상품을 안 주시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또 이렇게 또 총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갚았죠? 예, 수고하세요. 예. 자, 그럼 다음 상대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누군가요? 배승현 TV 님입니다. 배승현 TV? 난이도 1개 반. 난이도 1개 반? 예, 1개 반. 또 마디 있게 또 에피타이저 한번 또 슥 먹어줘야 되겠구만. 좋지. 방울토마토 하나 먹으러 가자. 반갑소.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오. 오늘 약속된 날이오. 노래를 먼저 부르시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소. 아, 마이크 넘겼고 일단은 제가 뭐 1승 1패잖아. 1패 반짜리가 뭐 코트님 이기려고 제가 뭐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집에 들으면 아실 것 같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좋네. 레반톤.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이렇게 난 쓰러진 채로 끝나는 건 아닐까.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내 삶이 이 노래는 브릿지가 없기 때문에 네, 1절만 하고 표정 안 좋으시네. 끝내겠습니다.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자네가 어떻게 한계 반을 받았는가? 선곡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겠구만.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진정한 부활 노래를 보여주지.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난 숨쉬고 있지만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그대이기에 어리석나 약한 사여. 나에게 개발리셨네. 어쨌건 투표는 진행을 해야 되니 기다려 주시게나.
자,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투표가 렉 걸려갖고 지금 안 들어가진다, 랄프야. 어떡하니? 투표가 지금 너무 사람 몰려서 작살났어요. 어떻게 하지요? 배승현 씨, 죄송한데 솔직히 이거는 양심상 계란 옮기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배승현 씨, 예, 저기 그 양심상 계란 옮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계란 옮겨주세요. 표정 좀 푸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된다! 된다, 된다! 얘들아, 된다!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깔끔깔끔해서. 자, 깔끔해서 배승현님한테 전해드리세요. 자, 배승현님이랑 저와의 투표 차이는 6,046표 대 2,199표입니다. 네. 아, 씨발, 야, 이거. 아, 개새끼야, 뭐해! 아, 자, 어쨌건, 자, 바로 4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4라운드 갑시다. 자, 형민씨,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댄비시오. 자, 소리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그러면 저는 전인권 선생님의 제발 불러보겠습니다. 전인권? 네. 너무 뜬금없는데? 제발 그만해도 세상 속에 새는 너무 지쳤어 너도 알잖니 제발 숨막혀 인형이 되긴 나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해 해줘 노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넘기시오 어리석은 약한 자여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투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투표 결과는! 와이란. 일단은 중간 집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셔서 어떡하나? 뭐, 피차. 서로 목 상태는 안 좋은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소. 저 방송 재밌게 팬분들이랑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그 마지막에 마무리하시기 전에 계란 옮기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스팀에 들어가셔가지고 계란 옮기기 게임을 차근차근 다운 받아갖고 형민 씨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오스. 빠사! 하이! 코코카카. 자, 5라운드 갑시다. 자, 5라운드 꿀보스 정진우 님입니다. 별 4개. 현재 가장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 형님. 노래하는 코트 인사드리옵나이다. 저와 전에 좀 인연이 있었죠, 형님? 형님. 노래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정말 고맙고 노래 제목을 말씀 안 드리고 바로 그냥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피아노 치시네.
만나요 더야윈 그대 내만큼 힘들었나요 두 번 살기하네요 그대 내 삶을 난 모든 걸 버리려 했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형님. 예, 형님 해븐 부르셨죠? 미러전 갑니다. 이제 왔나요 더야윈 그대 나만큼 힘들었나요 자신 그러지 마요 내가 죽어요 그대 나의 숨이니까요 그대 나의 전부 그대 나의 운명에 어쩔 수 없어요 영혼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행복할 그곳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이제 드리기 전에 투표를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표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형님. 자 투표 시작했습니다. 30초 동안 받을게요. 5, 4, 3, 2 이건 취향 차이야 솔직히 말해서 0, 땡 참여 마감 졸라 궁금하다 개발렸어. 아, 형님, 제가 졌습니다. 형님께 별풍선 1000개 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자, 1000개 선물하겠습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 누가 이기고 이거 이게 우리 노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맞아요. 취향 차이입니다. 옛날에 그럼 내가 불의 명곡 나가서 1등 했는데 거기 나오는 우리 선배들 내보다 노래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걸로 뭐 예.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고생하셨고 참가번호 6번 또 기다리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미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형님. 바이바이. 그만하세요. 이거 억텐이시네. 예.